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7회 2019 아프리카 개발회의 티카드가 열렸다. 아프리카 54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가 IYF와 아프리카 각국 간에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었다. 26일, 첫 번째 면담을 하게 된 정상은 바로 파울레 그나싱베 토고 대통령. 파울레 대통령과 박욱수 목사는 2017년 7월 토고 월드캠프 당시 파울레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궁에서 만난 것이 처음으로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 당시에는 토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했었고 최근에는 청소년의 데모로 인해 청소년부 장관이 경질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그런 가운데 파울레 대통령은 2017년 당시의 면담 내용들을 떠올리며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박욱수 목사와 논의했다. 박욱수 목사는 현재 전 세계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의 성과를 소개하며 토고의 젊은이들 또한 마인드 교육을 통해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아프리카를 이끌어갈 훌륭한 사람들로 바뀔 것이라고 소망을 전했다. 이후 박욱수 목사는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고 파울레 대통령은 목사님의 이야기에 동의하며 한국에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40분가량의 공식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의 요청으로 단독 면담이 따로 진행됐다. 이틀 후인 28일 또 다른 정상들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바로 부르키나파소의 로크 마크 크리스티안 카보레 대통령과 이사투 투레이 감비아 부통령과의 면담. 부르키나파소의 카보레 대통령 또한 이번이 처음 만남은 아니다. 지난 2017년 11월 부르키나파소 대통령궁에서 만나 청소년 문제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으며 이후로도 부르키나파소 IYF 지부와 마인드 교육 및 월드캠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부르키나파소 카보레 대통령과의 면담이 요코하마 인터콘티넨탈 미팅룸에서 진행됐다. 아침 일찍 박옥수 목사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 후 부처 장관들과 함께 회의에 임했다. 박 목사는 부르키나파소 청소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또한 고 존 아타밀스 전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던 간증과 함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통해 카보레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 카보레 대통령과의 면담 후 곧바로 오전 11시 20분 이사투 투레이 감비아 부통령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IYF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며 현재까지 IYF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입었고 감비아와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박옥수 목사의 말에 이사투 투레이 부통령은 좋은 일을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목사님께서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일정. 29일에는 기니의 알파 콩데 대통령과 우간다의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 그리고 에스와티니의 암브로스 맨드블로 들라미니 총리와의 면담이 이어졌다. 오후 3시 요코하마 베이 호텔에서 진행된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의 면담. 알파 대통령은 2010년 당선된 이후 마인드 교육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에 지속적으로 장관들을 참석시켜왔다. 올해에도 기니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기니 전 학교에 마인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인지 이날 면담 또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줄을 잃었다. 특히 알파 대통령은 기니 인구의 70% 이상이 젊은이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을 미래의 리더로 만드는 일에 도움을 받길 원했고 이에 박옥수 목사는 기니 IYF의 송민규 지부장이 기니 정부와 협력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로부터 땅을 받고 학교를 짓고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들으시면서
기니에도 정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마인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부르리 개항하는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목사님을 기니에 정식 초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4시 반 우간다의 요엘이 무세베니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박옥수 목사와 무세베니 대통령의 첫 만남은 무려 7년 전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번이 벌써 6번째 만남. 이날도 박옥수 목사를 아주 친근하게 맞이한 무세베니 대통령. 이번 면담에서는 우간다 교사 100여 명이 한국에서 마인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박옥수 목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우간다 청소년들을 바르게 훈련하는 일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교육은 마약, 도박, 게임, 너 하지마. Whether it be drugs or gambling or game addiction, all current education tells them is stop it.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But that's not what we do. 그놈 하면 기쁨이 와서. But we bring joy to their hearts. 마약 생각이 안 나도록. So that they don't even desire the drugs. 다음에 그 게임 생각이 안 나고. So they don't even think of the game. They don't think of the gambling. That's what we do. 변화 굉장히 많습니다. And there's tremendous change. 그래서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 나라 이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begun this education in most countries in Africa.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에스와티니의 들라미니 총리와 면담이 있었다. 올해 4월 에스와티니 총리실 회의장에서 열린 박옥수 목사 초청 마인드 교육 이후 두 번째 만남. 들라미니 총리는 이날 박옥수 목사가 제시하는 에스와티니 마인드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소년 센터 설립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꼭 한번 다시 에스와티니를 방문해 주길, 그러면 도울 부분을 찾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왕과 함께 IYF 활동을 지지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만남, 그리고 점점 더 넓어지는 마인드 교육의 길. 티카드의 마지막 날인 30일, 첫 면담은 코트디부아르의 아마두공 쿨리발리 총리였다. 26일 일본에 입국한 코트디부아르 총리는 IYF가 준비한 아프리카 아카펠라 환영식에 무척 기뻐하며 감동했다. 그래서 이날 면담에서도 총리는 멋진 아카펠라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면담에 응했다. 코트디부아르 총리실과의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된다. 지난 2017년 연말 코트디부아르 총리실 산하의 조로비 발로 청장이 처음 IYF 마인드 교육을 접한 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사람이 되자라는 개혁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실무 관계자들을 꾸려 한국을 방문했고 대덕 국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IYF의 마인드 교육이 코트디부아르를 개혁할 수 있는 롤모델임을 확신하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마인드 교육 발족식 및 IYF와 국가능력 구축 사무청 간의 MOU가 체결됐고, 현재는 초중고 학교에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박옥수 목사가 제시하는 비전은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하는 능력의 증진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설명을 들은 코트디부아르 총리는 그 비전이야말로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과 흡사하다며 현재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에 건전한 마인드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손을 잡고 도전하고 싶다며 대통령과 함께 지지하고 꼭 일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아프리카 7개국 정상들과 박옥수 목사의 만남. 불과 몇 시간 정도의 면담이었지만 각국에서 마인드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행복 속에 잠들고 소망 가운데 눈을 뜰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의 도구 마인드 교육. 이번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만남은
앞으로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다.